이야, 오베뉴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90 레벨 90만 지금 7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밀통로 상하좌우 없애지 않고 아수라권에게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게임즈. 근데 왜 메딕을 안 해? 잠깐만요. 저기 근데 메딕 한 분은 잠깐만요. 메딕 한 분 좀 힘들지 않아? 어, 딜 잘 넣는 분이 하고 저 90님들 저는 뭐 할까요? 아, 천하 파이어맨 중 추천 좀. 파맨 해라. 아니, 레벨 높다고 지금 저한테 반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 레벨 높다고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 봐. 우와. 와, 저래 놓고 갑자기 초반에 죽으면 진짜 기억한다.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90분들로만 채워진 파티 플러스 깍두기 출발합니다. 요시. 와, 와, 이거 진짜 기대되죠. 저분들의 말 그대로 플래티넘급의 실력 한번 봅시다. 물론 레벨이 만렙이라고 해서 실력이 높을 순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도로시보다 훨씬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나 가지고 한번 출발해봅니다. 갑시다. 깍두기 도로시. 맞아, 나 깍두기야. 깍두기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한 분이 죽으셨죠?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1스테이지는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니? 어? 뭐죠? 지금 90 레벨인데 지금? 오! 아, 아, 나도 실수했다. 하긴 도로시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뭐야? 90 레벨인데 지금 왜 한 분 남았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똥 파티 아니야 이거? 아니, 스테이지 1에서 느낌 이상한데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능 파티로 들어온 거야? 저 90 레벨 하고 좀비고 많이 쉰 거 아니죠? 걱정되는데. 요시. 믿고 맡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1라운드는 상관 노노노. 와, 오, 저게 바로 만렙의 여유라는 건가? 어? 어차피 누군가는 깨질 줄 알고서. 뭐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몇 초 걸린 거예요? 와, 엄청 빨리 끝났어. 와, 딜. 야, 이분들 속도 뭐지? 요시. 자, 저는 일단 우연을 상대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오! 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메디킬! 메디킬! 어, 나이스? 어,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아, 근데 우연히는, 우연히만 죽으면 돼! 우연히만! 우연히만! 이야, 90들. 장난 아니다. 저 좀비고 허투루 하시진 않았네요. 아까 1라운드에서 똥같이라고 한 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요시! 이야, 기대됩니다. 90레벨 7분! 과연 이 아수라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지. 갑시다! 믿고 맡기시면 돼요. 자, 과연 믿고 맡겨도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쉬는 모습 보셨어요? 방금 쉬는 모습? 오, 야, 근데 자꾸 죽는 분들이 좀 속출하는 것 같은데. 요시. 자, 다음 좀비 보죠? 다음 좀비. 다음 좀비 조금 쉬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휴게실에서 쉬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할아버지 좀비 나왔죠? 자, 시간은 8분. 와, 한 번에 소드맨이 나오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확 하고 공격해서. 와, 야, 트롤님. 와, 야. 자, 7분 20초. 다음 좀비는 소녀 좀비인데 이쪽 있잖아. 이쪽 트롤님 구역은 끝났어. 그냥 안 나와. 좀비가 끙끙 하자마자 1초 만에 없어지고. 자, 왼쪽 좀 더 도와드려야겠는데. 자, 다음 뚱경. 와, 뭐야, 내 할 게 없네. 저쪽은 할 게 없고요. 오, 아, 이제 소드맨이 한 방으로도 안 되는 강화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분 51초 요리사. 자, 좀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좀비들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이야. 간호사 좀비도 이거 뭐 나오기만 하면 처치해버리니 어떻게 할 거야. 야래 야래. 야, 90레벨들 이거 무시했다가 미안합니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만렙 클래스. 다음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조심. 자, 트롤님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 킬.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는 말. 내가 모르고 비밀통로 쳤어. 그래갖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비밀통로 없앨 뻔했어. 요시. 자, 사무엘 열심히 공격하고 있지만 아무도 사무엘을 공격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제 강한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한 좀비들 나오고 있고요. 완전 강화된 좀비들. 저 왼쪽이 지금 조금 부족한데? 왼쪽 제가 좀 도와주고. 자, 4분 20초. 왠지 이거 다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오! 야, 저 무슨 좀비야? 우와! 아까는 그냥 박스 좀비 이 정도로 가볍게 나오고 말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거 꿀라뜨가 달라. 요시.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아수라 나오나? 조심. 쟤 왜 자꾸 이쪽 공격하냐? 사무엘, 왜 이렇게 날 좋아해?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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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수라! 몇 마리야? 4마리?
아수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못 깨는 거 아니야? 무조건 3을 해야 되지. 어, 근데 아수라 좀 없어졌는데? 와! 더 나왔어, 더 나왔어! 야, 이거 보세요. 와, 피 안 달아. 와. 아, 쟤는 패티도 안 입고 돌아댕겨요. 패티도 안 입은 게.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랬어. 야, 어버이날 지금 패티도 안 입고 이렇게 경박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야. 어? 우리 저기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있으면, 아니 지금 너 뭘 보고 있는 거니 이러지 않을까? 여시 아수라가 나오고 좀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도로시는 90레벨들에게 업혀가는 깍두기 버스를 탔다고 한다. 여시 아수라 총 8마리 소환했어요? 와, 아수라는 교장한테만 죽습니다. 교장이 세계관의 최강이죠. 하지만 최강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백설현.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요시 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